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이렇게 시계 같은 걸 달아서 위에 뭘 발사하는 건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위랑 종이랑 에어포 용지입니다. 일반 종이로 하면 어렵죠? 그리고, 이 은박지 두 장이, 이 은박지 두 장이요. 두 장. 그리고요, 푸시팝인데, 그리고, 사인펜이 필요해요. 사인펜이 이렇게 되네. 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동글동글 말아주세요. 네, 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빨리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소년이 있는데, 저는 아직 어른인데 선생님한테 종이접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장난쳐본 건데, 일단 이거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잡고 계속 반복식으로 접어주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 하는 친구는 한번 어떻게 할까? 어려운 친구들은 먹겠죠. 그래도 근데 이거 꽉꽉 눌러줘야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됐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깜빡한 게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건 푸시팝이고, 푸시팝을 다 먹은 상태에서 헹궈주세요. 네, 이제 나왔죠? 네, 또 돌돌 말아드릴게요. 근데 이게 좋겠네요. 이렇게. 이건 기본이죠? 모두 다? 한 번씩 접어주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핀이 없는 거 이렇게 떼주면 돼요. 그리고요, 이걸 다시 접어주면 돼요. 접어주는데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두 개 완성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그런데 테이프로 붙여도 되는데 저는 안 붙일 거예요. 네, 이걸 두 개 만들었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네, 잠깐만요. 테이프도 필요해서 테이프나 가져올게요. 네,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네, 테이프를 가져온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잘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상상해서 만든 건데 상상하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한테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 잠깐만요. 이게 안 붙으면요, 이걸 여기 안에다 이렇게 여기에 이 테이프를 여기다 발라요. 그럼 여기 부분이 남죠? 그러면 이걸 여기 푸시팝 열면 뚜껑이 아무것도 없죠.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되고 이걸 이렇게 끼워, 아니 이걸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붙었죠? 어떠셨나요? 어쩔 수 없지.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가져오려고 하는데, 없으니까요. 네, 푸시팝 안에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번 더 붙여보는 거예요. 잠깐만, 어디 좀 갔다 올게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붙여볼 건데, 이번엔 여기다 붙일 건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테이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붙였죠? 그럼 이걸 한번 접어주고요. 또 이렇게 이걸 붙여주는데 똑같이 붙이면 안 되고요. 그냥 이 테이프를 여기다 반만 남겨놔요. 보이죠? 네? 그러면 한번 이걸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 많이 어려워해서 하셔서 저거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테이프죠. 누가 할 때는 막 그냥 이걸 넣어가지고 안 붙는데 저가 할 때는 붙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게 덜렁덜렁하니까 덜렁덜렁하면 원래 안 좋아가지고요. 이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반대쪽도 테이프를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봐봐요. 여기다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젠 땀깐 하세요. 네? 네, 이젠.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건 사슴벌레 그런 모양이잖아요. 네, 이젠 종이를 해볼 건데, 종이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팔자를 제한하는데, 잠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특별히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상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을 건데 한번 제가 이걸 해봐야 돼요. 기기도 한데 이렇게 길어도 돼요. 왜냐면 하지만 줄자가 맞는 게 있으면 저희 집에도 줄자가 많은데 이걸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쯤 접어볼 건데 이렇게 조금만 접어보는데 조금만이라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요. 봐봐요. 1cm부터 2cm까지 접어보는 건데 1cm에서 반으로 접어보면 된대. 여기서 가위를 사용할 차는데 가위를 이제 가위로 이걸 자를 건데 종이접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이접기를 잘하는 사람은 손으로 해도 됩니다. 저도 손으로 할까요? 가위로 할까요? 반은 손으로 할게요. 그리고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죠? 네, 그러면요. 이제 이게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그림 그리는 건 자기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똑같이 하는 게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똑같이 하면 상대방이 싫어해가지고 전 똑같이 안 해요. 당근데도 생각을 발휘해서 이런 걸 만들어보면 되는데, 이런 걸 만들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이젠 이 사인펜들을, 보이죠? 사인펜이? 네, 이 사인펜으로 검정색에서 사인펜을 색칠할 땐 여기서는 검정색이 가장 중요한데 해서 여기 하는데 일단 여기 중에서 어려운데 여기쯤에서 가장 어려운데 색칠이 좀 쉽잖아요. 어려운 입체 색칠이 있는데 저는 입체 색칠을 할수 있어서 여기다 그려야 돼요. 그려볼게요. 네, 그거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안 쓰는 건 넣어놓는 게 맞습니다.
당신들이 안 쓰는 건 뭘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잊어버려서 같이 똑같이 못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초록색이 보이죠? 초록색. 네,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을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위에 달 건데 달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잠깐만요. 가장 어려운 게 가위로 모양을 내는데 가위로 모양을 내는데 이건 이렇게 접어주고요. 여기에는 초록색깔 초록색깔이 보이면 이걸 여기다 주문이로 색칠해주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이거를 여기 위에다 붙일 건데 어렵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요, 이제 이걸 다시 만들어 볼 건데 이걸 가위로 또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주는 건데 잘라준 상태에서 똑같이 하는데 이거는 똑같이 하는데 옆에 별을 한번 그려주세요. 별 못 그리는 사람은 없죠? 구독하고 싶으면 구독해주세요. 근데 많이들 어려워해요. 구독하고 싶으면 구독 해주세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 시작!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이 책. 잠깐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랑 색깔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파랑 색깔에 갈색을 색칠하는데 이거는 색칠하기 어렵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색칠하는데 또 옆쪽도 이렇게 칠해요. 갈색으로 파랑색을 색칠하고 있습니다. 사인펜끼리 색칠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네, 이제 남색이 됐을 건데요. 안 쓴 건 제가 꽂아놓으려고 해서 이렇게 꽂아놓는데 아 맞아, 파랑색은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신경줄 같은 걸 그려주면 좋고요. 안 그려도 그리고 싶은데 그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요. 마이크로소프트 가면 크리퍼 모양이 있잖아요. 마크 가면
제가 마크를 많이 해봤는데 마크가 뭔지 아세요? 마인크래프트잖아요. 거기서 크리퍼 얼굴이랑 좀비 얼굴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려서 이제 파란색에 넣어주는데 이제 주황색이랑 빨강색이 필요한데요. 사인펜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가장 어려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걸 붙일 차례 시작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가장 특별한 거거든요. 만들기 중에서 가장 멋진 건데 더 특별하게 할 거면 하려면 이걸 뒤에다 붙이면 되는데 붙였죠?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기 안에 붙여볼 건데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붙이면 끝나는데 쟤네들은 너무 조용히 안 하네요. 빨리 끝내라. 내가 뭘 안 조용해. 이 누나인데 조용히 안 해. 네, 이제 이걸 닫아볼 거예요. 얘네 이걸 붙이는데요. 네, 다 완성됐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